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광우 부문 모셨습니다. 부모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뉴욕 증시가 이제 연휴가 끝이 나고 다시 스타트를 했습니다. 혼조세를 나타냈는데 뭐 주식시장도 관심이 많았지만 오늘 또 비트코인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슈들이 나오면서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의 법정 화폐가 됐는데 네. 화폐가 되자마자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법정 화폐로 된다니까 6만 불을 쭉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엘살바도르의 이 화폐는 원래 콜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콜론이요? 예, 콜론이라는 단위로 이제 썼었는데 이것이 이제 너무 이제 부침이 심하다 보니까 2001년부터 법정 공용 화폐가 달러입니다. 미국 네. 달러. 아. 예, 그래서 미국 달러 이제 쓰다가 지금 이제 뭐 엘살바도르는 뭐 아시겠지만 4,000불이 안 되는 GDP 1인당 4,000불이 안 되고요. 전 국민의 70%가 은행 계좌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 지금 한 680만 정도 되는데 뭐 엘살바도르 뭐 많은 이제 범죄와도 연결이 돼 있다 그러는데 두 파가 있습니다. 마라파하고 네. 18번가파가 있는데 마라파 같은 경우에는 조직원만 6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전 국민의 1%가 여기 조직에 들어가 있는 네. 정도로 뭐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달러화와 연동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국가에서 사서 지금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개 샀다, 150개 샀다 이랬는데 요거를 네. 전 국민에게 30불 정도가 될 수 있게 지금 나눠주고 그것이 통용이 되도록 지금 뭐 가는 상황인데요. 어쨌거나 이제 세계 최초로 국가 법정 화폐로 이제 지정이 돼서 진짜 뭐 전 세계에 지금 이목이 이 관계자들은 이목이 그러니까요.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집중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과연 미국 달러를 쓰고 있는데 법정 화폐로 비트코인을 썼다. 그러면 뭐 아주 깊숙이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거 달러화가 되는 거 아니야? 미국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미국 화폐를 쓰고 있으면서 비트코인이 들어서 만약 비트코인이 성공을 한다면은 개도국들이 연합해서 이것을 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뭐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국제적으로는 탈달러화 되는 어떤 뭐 빌미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사실 관전 포인트고요. 어떻게 이제 40세의 대통령 나이브 마켈리가 어떻게 이제 국켈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지금 굉장히 뭐 비트코인을 넘어서 국제금융에서든 관계에서는 지금 뭐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비트코인이 기축통화로서의 지위, 달러의 지위를 흔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의 시험대가 지금 엘살바도르에서 시작이 네. 된 건데. 자, 일단은 뭐 비트코인의 가격이 5만 달러를 돌파를 했다가 오늘은 다시 좀 이 뉴스에 매물이 많이 쏟아지는 네, 그렇죠. 거죠. 이벤트가 나오고 나니까 하락세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4만 6천 달러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자, 그리고 이게 또 주식시장과도 이제는 좀 그렇죠. 연관이 되면서 네. 금처럼 안전자산화 되고 있잖아요. 주식시장이 네. 재미가 없으면 또 비트코인이 가는 그렇죠. 양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의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의 추이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하여튼 자산시장에 뭐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뭐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은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트코인은 장 단기의 평균 이동선이 지금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세 번의 골든 크로스가 있었고요. 그 골든 크로스 이후에는 바로 시세가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잠시 떨어지는 거는 차익 매물 그러니까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매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뭐 비트코인이 하도 지금 뭐 일론 머스크니 뭐 이런 사람들 말에 움직여서 네. 왔다 갔다 해서 이거 왜 오르는 거야? 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지금 축적되어 왔어요. 네.
코인베이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거래소,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지금 소화해내고 있는 로빈후드, 여기가 상장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쵸. 그다음에 테슬라가 15억 달러치를 지금 구매를 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 큰 손들이라는 것은 5천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연합을 해서 100억 달러 정도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습니다. 6월 22일 이후에 지금 일어난 일이고요. 그 뒤로 반등이 나왔죠. 네, 그다음에 고용지표죠. 고용지표가 지금 뭐 악화되는 부분들을 보니까 테이퍼링 뒤로 가네? 그럼 금리 인상 또 뒤로 가네? 그러면은 지금 좀 우리가 리스크 테이킹을 해도 되겠다. 비트코인 갑시다. 뭐 이런 부분들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 라스베가스에는 전자쇼 있죠? 네. CES 2022에서 디지털 자산을 정식 토픽으로 자기네들이 다루겠다. 그럼 전시관이 하나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축적되어 오는 상황에서 여기에 지금 엘살바도르가 굉장히 과감하게 이렇게 법정화폐로 정해진 부분들, 이것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나왔던 게 6만 불을 돌파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 달에는 사실 8천만 원도 넘었었고요. 그렇죠. 작년 생각하시면 작년에는 1천만 원대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6월 달에 3천만 원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6천만 원대로 지금 올라온 상황이라서 지켜보셔야 되는데, 업계 전문가들은 골든크로스 이것을 지금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업계의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최근에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모멘텀들은 충분히 쌓여 있었다. 우리가 좀 관심에 멀어져 있었을 뿐이지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해외 투자 은행들의 이 비트코인 펀드라든지 ETF 출시 이런 것들도 계속 지금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상화폐 가격 어느 정도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죠. 그렇죠. 특금법 때문에 9월 24일까지 거래소 자격을 완전히 갖춰서 다시 판을 짜는 부분들인데, 지금 업비트 하나만 지금 신청이 돼 있고요. 나머지들은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 83%가 업비트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매체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잘 지금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꼭 보시고요. 만약에 이제 꼭 옮기셔야 될 거면 빠르게 전자지갑을 업비트 쪽으로 옮기시는 부분들이라든가, 또 등록이 될 수 있는 부분, 지금 상위 4개, 5개는 지금 등록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업비트가 좀 집중되고 있는 양상인데, 그래도 거래소가 한 3, 4개는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들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